안녕하세요. 오늘은 8번 성막에 대해서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막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출애굽기 40장 29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말씀 아멘. 죄망 성문 문 앞에 범죄단을 두고 범죄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출애굽기 40장 29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말씀 아멘. 또한명 성막 문 앞에 범죄단을 두고 범죄의 소재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출애굽기 40장 29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말씀 아멘. 또 음악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출애굽기 40장 29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말씀 아멘. 오늘 성막 8번에 대해서 같이 외웠는데요.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같이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